네, OTT 관련주를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제 주목할 시기가 왔는데 이전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IP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거에 그쳤었는데 이제는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제 디즈니가 11월에 상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한국에서 만드는 자체 제작 드라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 드라마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이 콘텐츠에서 제작한 영화 드라마 DP도 보셨나 보군요. 그렇죠. 네. 네. 다시 두 번, 세 번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자체 제작 드라마가 네. 이제 흥행을 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OTT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호황이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인데 레드 오션 안에서 이제 그 안에 기업들이 각 축장을 펼치는 건가? 블루 오션 안에서 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과는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OTT 시장은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더 두각을 나타내는지 그 두각을 나타낸다면은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가 다시 협업을 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한국이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마블도 그렇고 한국이 이제 무시하지 못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드라마 제작 업체들은 수혜를 독특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니즈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드라마들도 최근에 넷플릭스 보시면은 자체 제작 드라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저도 맞습니다. 이제 계속 보고 싶을 정도로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넷플릭스가 선뜻 물러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이제 충분히 발걸음을 나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OTT 업체들을 이제 다시 볼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차기 테마의 섹터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뭐 관련 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전에 이 넷플릭스 드라마의 그 시작점은 스위트홈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또 제작사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주가도 그랬었고 관련주들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전에 콘텐츠 대장이었던 저 스튜디오 드래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안타깝게 파이를 많이 뺏겼습니다. 이제 독점적인 지위에서 이제 타 기업들이 이 독점적인 지위의 파이를 나눠가지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사실 지금 주가 흐름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지금 네. 매수하기에는 적기라고 보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락폭도 많이 나왔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현재 주가에서 매수 가능한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어서 이제 덱스터 스튜디오 이야기 드리면은 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이제 주가가 확 올랐다가 이제 본업인 영화 제작사 모가디슈의 이제 제작 업체였죠. 덱스터 같은 경우 이 부분이 평가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고점에서 한 번 정도 내려왔다 다시 상승을 네. 노리는 그런 차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DP의 제작사였죠. 제이 콘텐트리 말씀을 드리면 하락 반등에 성공했죠. 즉 이 그 안에서 테마별로 그 섹터별로 그 드라마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 상승 다르네요, 차트가 확실히. 다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최근에 흥행작이 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주가는 하락했고 덱스터는 메타버스로 올랐고 제이 콘텐트리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게 영화 드라마의 흥행이 있을 수 있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좀 다르다. 이제 테마별로 이제 OTT가 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선별적인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사는 신작에 따라서 흥행 여부에 걸리고 이렇게 제작사는 드라마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갈리고 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기업을 가져와 봤고요. 이제 뉴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사의 이제 뉴라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국에서 좀 더 큰 이제 드라마 및 영화 제작 업체로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이 부분에서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가 11월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올 5월 정도에 디즈니와 좀 협약을 맺어서 장기적인 좀 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자체 제작 드라마라든지 기타 영화 제작을 했었을 때 당연히 뉴가 참여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배우 박서준 씨가 영화 마블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뭐 준비를 한다든지 출국을 한다는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 한국형 히어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이제 매매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로는 한 만 원 정도 전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8,300원 정도 이제 매수
8,800원이 8,800원 손절 터치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OTT 관련 주 중에 뉴 가장 그 주목하시는 종목으로 관련 이야기들 좀 나눠주셨습니다. 자, 오늘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